쓰니? 깜순아 가자. 깜순이. 가자 가자. 노, no, where is she? No water, come here. You can do it. Come on. You can do it. You can do it. Woo! One more time. She remembers. Hi guys! 오늘은 정말 쉬운 앞치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시접이 포함되지 않은 제가 만든 패턴이에요. 원단을 반을 접어서 패턴을 대고 그릴 건데요. 패턴 종이 길이가 부족해서 10cm가 짧거든요. 그래서 원단에 바로 10cm를 추가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접을 표시해 줄 건데 사진처럼 다 4cm 정도의 시접이고요. 곡선 부분만 2cm 시접으로 그려줄 거예요. 먼저 이제 밑부분 3cm 그리고 옆부분 3cm 또 그려주고 그리고 또 윗부분에 3cm 시접을 그려주고 곡선 2cm를 그려줍니다. 네, 이제 원단을 자르고 앞포켓 부분을 또 잘라서 준비를 할 건데 저는 곡선 부분에 남은 원단을 이용을 해서 앞포켓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절개가 생겨서 연결을 해서 쓸 건데 이거 보고 따라하신 분들은 그냥 큰 원단에서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치마의 어깨끈을 잘라 준비를 하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은 다 잘랐어요. 그럼 이제 소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 시접 부분을 접어서 다림질로 눌러주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고 탑 스티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옆부분 1cm 접고 2cm 접어서 다리고 윗부분도 그렇게 해줄 거고 밑부분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곡선은 1cm 접고 또 1cm 접어서 다려줄 겁니다. 이렇게 앞치마 시접을 다 접었으면 이제 소잉을 하면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보여준 파트가 있더라고요. 허리 부분에 끈을 넣을 때 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때 필요한 고리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꼭 준비해주세요. 자, 먼저 옆 허리 끈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옆선을 박아서 뒤집어 준 다음에 다림질을 해서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치마 끈을 할 건데 두 개의 끈을 연결해서 하나로 쓸 건데 이렇게 기역자로 겹쳐서 사선으로 박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겉면끼리 맞다 놓고 핀을 했어야 되는데 앞뒤가 잘못 연결되어 있어서 다시 할게요. 다시 기역자로 겉면끼리 맞다 놓고 바이어스 방향 사선으로 박아줄 겁니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박으면 끈을 만들었을 때 연결 부분에 신축성이 생겨서 원단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좋아요. 이제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박은 뒤 뒤집어서 끈을 만들어 줄게요. 끈 한쪽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모서리 시접을 정리를 해서 뒤집었을 때 깔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끈을 다 뒤집고 있고요. 이걸 다림질을 해서 끈으로 완성시켰어요. 앞치마 주머니예요. 제가 아까 남는 원단을 사용해서 중간에 절개선이 있어서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시접을 접어서 다림질을 하고요. 윗부분도 시접을 접어서 그 위에 탑 스티치를 때려서 주머니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앞치마에 붙일 건데요. 미리 표시를 해둔 앞치마 주머니 위치에 준비된 주머니를 올려서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위로 탑 스티치를 때려서 고정시켜줍니다. 자, 이제 윗부분에 어깨끈을 먼저 달고 옆선에는 끈 홀더를 달게요. 이렇게 고정시켜줬으면 앞치마의 곡선, 옆부분, 그리고 밑부분, 탑 이렇게 소행 순서를 할 건데요. 먼저 곡선 시접 부분을 접어서 곡선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요. 곡선 부분을 다 했으니까 옆부분, 밑에 부분, 또 이렇게 옆부분 연결해서 탑 스티치를 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거는 앞서 준비했던 옆선에 끈 홀더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한 번 더 꺾어서 그 위로 박음질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윗부분을 하면 끝이에요. 윗부분 스티치를 하고 어깨끈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위로 올려서 박음질로 눌러주면 미싱할 건 이제 전부 끝입니다. 이제 왼쪽 어깨끈을 오른쪽 허리끈 홀더로 넣어주고요. 오른쪽 어깨끈은 왼쪽 허리끈 홀더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한 앞치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치마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준비물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봤어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해볼 수 있는 과정이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쁜 앞치마 만들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햇빛 소행하세요.